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. 잼 시리즈 짠. 오, 빨강색. 이건 좀 예쁜 신발 주머니인 것 같아요. 저 이런 빨강색 이런 계열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신문 페이퍼 같은 뉴스 페이퍼 같은 네, 그런 느낌 되게 예쁘네요. 자, 오, 라마. 이건 딜레이 라마라고 딱 써져 있어요. 네, 이건 딜레이라는 소리죠. 타임, 레벨, 그리고 리피트 이렇게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고요. 오, 얘는 되게 가벼워요. 크기에 비해서 좀 가벼운 감이 있고요.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라마. 옛날에 저희 라마라는 이름의 페달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얘도 라마인데 L이 두 개 있어요. 라라마, 엘라마. 네, 뭐 아무튼 네, 사운드 되게 궁금한 그런 녀석입니다. 무게는요? 360g. 네. 크기에 비해서 뭔가 좀 네, 그렇게 뭐 무겁지는 않은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제 손바닥만한 네, 그런 크기거든요. 제 손이 여자치고는 좀 중간 사이즈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딜레이 라마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우리 박수를 꼭 치게. 자, 얘 딜레이 라마예요. 라마를 또 이렇게 그려놨네요. 네, 얘가 저희 예전에 했던 게 저희 잼에서 딜레이 라마 슈프림을 했었고 이거는 그냥 딜레이 라마로 나온 모델입니다.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노브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왈과 가타부타 할 게 없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의 그 노브 그리고 그대로의 사운드를 조작을 바로바로 해서 이제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팬더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. 클린톤입니다. 가볼게요. 네. 오씨. 딜레이타면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네. 네, 크로스 아니고 얘는 네. 딜레이입니다. 네, 여기 타임 리미트가 있고요, 레벨이 있고요, 그리고 리피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. 타임은 세컨드가 빨라지죠. 여기는 딜레이 레벨, 뒤에 나오는 테일 소리 레벨을 좀 관장하는 네, 뒤에 테일 소리, 딜레이로 빠지는 소리의 레벨을 키우고 줄이는 역할이죠. 네. 원음보다 원음보다 커져요. 네. 와우. 네, 이 정도이고요. 리피트는 네, 뒤에 나오는 리피트의 수겠죠. 무한대까지 되려나? 꽤 되네요. 나중에 12개, 15개 정도의 그런 딜레이 타임이 좀 그쵸. 세컨드를 빠르게 하면은 리피트를 제일 최고로 맥스로 했을 때는 타임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 좀 네, 더 뒤로 네. 네, 많이 빠지죠. 앞에 있는 소리까지도 잡아서 계속 딜레이가 먹으니까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 친구는요 가격대가 45,000원이에요 근데 노브 조작에 할 게 거의 없어요. 그야말로 정말 그냥 딜레이 중에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굳이 장점을 뽑는다면 간단하다. 정말 간단해요. 네. 네. 그리고 복잡한 뭐 이런 뭐 음표에 관련한 그런 딜레이 타임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템포가 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. 사실 그런 거를 계산해서 쓰거나 아니면 잘 음악에 묻히면 그렇게 잘 티가 안 나거든요. 거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런 느낌이지. 근데 얘는요
그런 거 정말 싫어하고 난 그냥 딜레이만 원해. 그리고 딜레이 소리가 좀 잘 빠졌으면 좋겠어. 심지어는 원음 보다 딜레이 소리를 더 원하시는 분들. 네,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 그런 분들이 드물던데. 아니요 아니요, 저는요 네. 제가 물론 딜레이를 쓰고 있는데 그거가 되게 노브도 되게 많고 타임 조절하는 것도 되게 많아. 노브가 다섯 개 있다 네. 있고 커요리 많아. 어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조작하는 그 타임 뭐 음표 조작하는 것도 있거든요. 저는요 딱 하나만 써요. 다른 거 전혀 안 건드리고 딱 하나만 하나만 파는 한우물 딜레이러거든요. 어. 딜레이러. 네. 딜레이러. 네, 한우물 딜레이러라고. 그런 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딜레이 리피트나 타임이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음표 조작이 딱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는 괜히 예, 조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희한하게. 근데 탭 템포 달린 거 한번 써보니까 나름 편하던데요? 탭은 편하죠. 탭은 편한데. 근데 뭔지 알아요? 네. 음표를 바꾸잖아요. 네. 그럼 탭도 바뀌어. 아 맞아요. 어. 따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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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탭을 내가 딱딱딱딱 밟아도 음표가 바뀌면은 뭐 따다닥 따다닥 어 그렇게 되거나 따다다다다닥 딱딱딱딱 하고 있는데 따따따 뭐 이렇게 더 길어지거나 뭐 이런 탭의 기능이 있거든요. 네 그건 뭐 녹음할 때나 뭐 우리 셔플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공연 때서는 좀 네. 거시기 하죠 네. 스테이지에서는 좀 그거를 다 조작하면서 쓰는 사람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그리고 근데 얘가 어 좀 그런 게 딜레이 타임 조절하기가 아까 말했듯이 탭 템포 기능이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타임 조절할 때 순전히 귀로 그렇죠 어 예 예 근 대충 하는 거죠 뭐 귀로 해 그쵸 한 솔로 뭐 딜레이 켜놓고 솔로나 아니면 딜레이 켜놓고 마디수를 할 때 딜레이가 켜져 있는 마디수가 한 뭐 한 길어봤자 16마디 일 거예요. 네. 네,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귀로 이제 적당히 이렇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어. 그냥. 자 여기 크런치 박스 연결할게요. 원초적인 딜레이. 네, 그냥 딜레이. 진짜 원초적인 딜레이. 네. 이 딜레이 사운드 근데 어쨌든 뒤에 빠지는 테일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네. 우리 마샬도 갈게요. 원음 갈게요. 원음. 자, 원음과 뒤에 나오는 테일의 그런 배합이나 조합 에 따라서 이게 고급진 딜레이 소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구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오 괜찮아요. 원음보다 좋다는 생각이죠. 테일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어 뭔가 그냥 어 좀 뭔가 속주를 할 때나 네. 아니면은 뭐 이런 멜로디컬한 코드 진행을 할 때도 어 고급진 뭔가 좀 그 코팅한 느낌이 좀 나네요. 근데 너무 빨리 아날로그로 변한다. 좀 딴딴 꽁꽁 해야 되는데 딴 꽁꽁꽁. 그렇죠. 뒤에 테일이 좀 네. 너무 너무 짧죠. 너무 빨라. 어. 이거 보세요. 두 번 정도만 남겨놓고 어. 그냥 바로. 어우. 좋다. 네. 크런치 박스를 밟으면 더 좋아질 겁니다. 딱 내 건데?
진짜 얘 그거예요. 아, 얘. 얘 잼 시리즈가 있잖아요. 레벨에 뭔가 뭐가 있어. 비중을 네, 뭐가 있어. 레벨에 두는 비중을 굉장히 크게 잡았네요. 아, 그 전 우리 전에 했던 것도 그렇고 레벨에 그 부스트 됐잖아요. 트레블로인데. 네. 네. 다 커지니까 와. 선명하고 뭐랄까? 군더더기 없고. 보통 딜레이는 뒤에 받쳐주는 그런 역할만 했는데 딜레이가 메인 사운드가 되면서 뭔가 사운드 메이킹을 좀 더 역가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네요. 이게 뭐가 없더라도 노브들이 하나하나가 존재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 좋다. 그리고 이게 나는 이렇게 심플한 게 좋아요. 우선 딜레이는 이미 딴 거 안 안 쓰니까 내가 딜레이 쓰면 나 딜레이 쓴다라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좋네. 오, 되게 좋네요 이거. 되게 좋다, 되게 좋다 이거. 오씨. 근데 가격이 40만 원이야. 비싸죠 뭐. 비싼죠. 이게 한번 사서. 끝까지 가는 그런 내 네, 인생템이면 인생템. 네, 좀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. 나중에 이제 정말 레전드로 남아가지고 이게 쭉 간다면 디디 시리즈처럼 간다면은 나중에 사고 중고도 생각하게 되거든요. 사면 중고로도 가격이 안 떨어질 만큼의 그 레인빌류가 생기면. 정말 이거는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명기인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 한 그냥 막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면 그러면 안 될 거네. 이게 복불복이 좀 붙어있는 그런 가격대라서 약간 꺼려지긴 하는데 우선 사운드적으로 뭐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사운드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진짜. 그리고 저처럼 뭐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냥 딜레이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특허적인 그런 느낌의 딜레이 포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한 줄 표현 좀 드릴까요? 네, 이거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전에 했던 시청자 한 줄 평? 한 줄 표현 드리겠습니다. 와초. 잼페달에서 나왔던 와초. 와초. 있습니다. 네. 와초. 그거에 대한 한 줄 평은요? 네. 배달 왕자님이 배달 왕자님 들어봤어요? 못 들어봤습니다. 네, 오 특이하신 분이에요. 배달 왕자님이 뭐 배달하시나? 이제 페달제도 기능은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는지 비주얼로 바뀌어가는 듯합니다. 하지만 왜냐면 와초가 굉장히 그 페인팅이 예. 되게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. 하지만 비주얼에 맞는 기능도 뒷받침되리라 믿어봅니다. 잼 페달의 이름은 비주얼에 뒷받침되는 듯한 느낌입니다. 자신만의 특징은 미약한 것 같네요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성형은 강남에서 하고 성격은 어디에서 성형을 하나?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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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까지 성형을 이런 사운드적인 성격까지 성형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배달 왕자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줄 평 주시죠. 한 줄 평. 이거 얘가 좀 직관적이잖아요. 네, 완전.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아날로그 딜레이의 최고봉 드리겠습니다. 자, 현실 딜레이. 현실 딜레이. 네. 현실 네. 지시할까요? 네. 현실 남매, 현실 부부 뭐 네.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현실 딜레이라고 현질평을 드리고요. 자, 점수 드리겠습니다. 자, 고가격,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. 저는 그냥 아까 내가 시작할 때 6점이라고 했잖아요? 네, 예. 취소할게요. 아, 사람이 좀 네. 예. 확 변하죠? 예. 네. 저는 그냥 요새는 그냥 다 좋아요, 다. 얘는 얘대로 좋고 그 딜레이 라마 슈프림 이 그건 그거대로 좋았고 네. 우리 저희 꼽혀있는 왈러스 저것도 진짜 좋고요. 다 좋아 다. 아, 그 사운드가 네. 너무 다 좋아서 네, 뭐 어떻게 깔 것도 없고 더 줄 것도 없고 이제 특색만 남은 건데 맞아. 특색도 좋아. 네. 아, 이 잼은 레벨 이 노브 하나하나가 아, 특색이야. 특색 그냥 장난 아닙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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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? 8점. 7점. 네. 많은 점수 뭐 우리 맨날 0.5씩 차이 나다가 1점이나 차이 났네. 네. 저는 가격 다 배제하고 네. 너무 직관적이고 네. 너무 현실성 있는 딜레이라서 네. 딱 제 스타일입니다. 생각하기 싫고. 네. 자, 오늘 잼 딜레이 라마. 딜레이 라마와 함께 해 봤고요. 사운드가 정말 사운드 와. 사운드의 와우.
갑오브 갑이었던 그런 딜레이였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다음 시간에 이제 잼 시리즈 아니라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미션. 자,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어떤 기어일까요? 예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찾아뵐 거고요. 요즘 많이 따뜻해졌는데 네, 이 따뜻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래도 미세먼지 계속 주의하시고요. 예. 네,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!